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슬기로운 성도의 생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 첫 번째 시간 성도의 슬기로운 생활의 주제가 뭐였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전혀 앞뒤가 매치가 안 되는 주제 같이 느껴졌지만 그 의미를 들이다 보니까 뱀은 민감함 또는 민첩함의 상징을 갖는다면 비둘기는 순결함, 즉 오로지 한 대상만을 향해서 정절을 갖는 새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장이 개념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별개의 이야기일까? 하나의 이야기일까? 우리가 하나의 이야기로 지난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도 민첩하게 민감하게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보라? 주님만을 바라보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의 주제였습니다. 이제는 오늘 두 번째 문단으로 들어와서 이제 첫 절을 좀 보도록 하죠. 24절을 한번 보세요. 24절부터는 이제 세 가지 세트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제자와 스승, 두 번째는 종과 상전, 그리고 세 번째는 집주인과 그 가족들.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험지로 떠나는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까? 우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사회에, 1세기 무렵의 유대 사회에 제자와 스승의 개념의 이해를 오늘 우리가 갖는 개념처럼 성경을 보면 해석에 혼선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세기 그 문화 사회적 통념 속에서 이 본문이 우려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스승과 제자는 어떤 이해를 갖고 있었는가? 그리고 제자들의 스승을 향한 목적은 뭔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제자들이 스승을 향하여 갖는 목적은 스승처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항상 자신들을 그 스승의 종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바울이 다메섹 언덕에서 만났던 새로운 스승, 새로운 주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자기를 어떻게 묘사했죠?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게 스승과 제자 사이에 가능한 1세기 유대사회의 개념이에요.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제자들의 목적은 뭔가? 스승처럼 되는 것이고 스승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들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래서 가능했던 개념이 나는 선생님의 종이다, 이런 이해가 가능했던 겁니다. 자,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오늘 예수님이 이제 이 이후에 담아내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개념을 발전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선 보십시다.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누굴까요? 이제 이 제자들을 맞이할 세상을 얘기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을 고난과 풀무 속으로 집어넣을 어떤 대적들을 얘기합니다. 여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승이 그런 박해와 그런 고난과 그
그런 시련을 겪는 것이 지금 스승의 걸어가는 길이라면,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의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정기적으로 학생들에게 고린도 후서 11장서부터 그 본문을 정기적으로 읽힌대요. 뭘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 그 부분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인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제부터 내가 어리석은 자로 취급되더라도 내가 좀 자랑할 게 있다. 이 바울의 자랑이 뭘까? 다음 절.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다음 절.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이래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다 같이 시작.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뒤에 더 많은 고난의 항목들이 열거되어 33절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끊지만 이걸 뭘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한 자랑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왜 이런 표현과 이런 기록들이 자랑스럽게 가능했을까요? 제자는 종이에요. 제자의 목적은 스승처럼 되는 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는 세상을 향해 보내면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단순히 각오해라 이런 소극적인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이 부딪히거든 그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여기라 더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세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사실은 큰 밑바닥에 깔린 기초입니다. 세 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어디 어디 등장을 하는가. 또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8절을 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또 건너가서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이 짧은 문단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무려 몇 번 기록되어 있죠? 세 차례 기록되어 있어요. 세 차례. 그런데 세 차례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했고 한 차례는 두려워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두려워하라는 말이 어디 또 나오나 보니까 28절에 보세요.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가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삶을 조여오고 압박하고 박해하고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의 시선과 물리적인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 세 번 거듭 강조를 해요.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몸과 영혼의 주권자이신 그걸 멸할 수도 있고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면 이 이야기의 첫 번째 진의가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종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제자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그 가족이라면 당연히 스승을 닮는 것이 영광이어야 되고 스승처럼 되는 것이 자랑이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가 바울의 참된 자랑의 항목들을 보았어요. 바울이 그것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열거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기록에 참된 목적과 진의는 내가 참 자랑스럽다. 누구처럼 살 수 있어서 누구처럼 걸어갈 수 있어서 나의 스승이신 나의 주인이신 종이 그리스도처럼 걸어갈 수 있어서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어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었고 오늘 누구의 자랑이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의 자랑은 세상이들이 흔들고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조건과 기초를 가지고 자랑한다는데 이 땅에 기독교인들의 교회에 슬픔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능력받고 그리스도처럼 고난받고 그리스도처럼 박해받고 그 삶의 길에 내 걸음이 얹어져 있다면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성경을 좀 보십시다. 27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위에서 전파하라. 이 좀 많은 은유적 표현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읽고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복음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부 사람들에게 마치 귓속말로 특정인에게 전하는 것처럼 일부 사람들에게만 가르쳐줬고 전달됐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는 이 복음이 공개적이어야 되고 공식화되어서 선포되어야 된다. 당시 유대인들은 마을이라는 공동체 삶이 생활의 기초단위였기 때문에 어떤 마을의 주민들에게 공지해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유대인들의 그 특유의 평평한 지붕, 바깥으로 난 계단으로 올라가서 그 평평한 지붕 위에 서서 공지해야 될 소식을 큰 소리로 외치곤 했습니다. 그 배경이 여기 담아져 있는 거예요. 왜 지붕에 올라가서 이걸 얘기하라고 그랬을까? 그런 시대적 배경이 담아져 있습니다. 이제는 복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두운 데서 특정인에게 전해졌던 그 시기에서 이제는 지붕 위에서 전체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움츠려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제 코로나니까 옛날에 하던 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아, 이참에 뭐 그러면 좀 쉬었다 가자. 뭐 그것도 의미가 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럴수록 더 니즈가 필요한 데가 필요한 대상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일수록 여전히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고 이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나 성도들이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재앙 앞에 어깨 늘어뜨리고 손 놓고 있어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럴수록 더 이 복음은 온라인을 넘어서 땅끝까지. 지난 3일 동안 우리는 온라인 선교를 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대만의 연계교회 성도들과 거기 목회자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중간에 통역을 통해서 또 서로 직접적으로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통역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손 놓고 있었으면 그런 땅끝까지 계속 이 복음이 전해지는 감격을 누리지 못하죠. 계속 우리는 어떤 방도로든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두운 데서 귓속말로 전하던 이 복음이 이제는 공개적이 돼야 되고 더 확대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박해와 고난이 있어요. 이제 이 제자들에게 압박이 있을 거예요. 움츠러들지 말라. 그럴지라도 계속 복음은 전해져야 되고 선포돼야 된다. 왜?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여기 지옥이라는 개념을 설명하시죠. 겟나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거는 죽음의 골짜기라는 구약의 표현입니다. 겟나, 이 지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일부 유명한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복음주의 입장에서 서 있는 신학자들도 일부는 지옥은 사실 없다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상.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옥을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곳곳에 지옥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주제가 지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레퍼런스 구절을 우리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 군데서 지옥의 리얼한 표현을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대표적인 예로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그런 유사한 표현을 쓰세요. 어떤 신학자는 아주 단순하게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난 지옥 가기 싫어서 믿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대답 같아 들려집니까? 아닙니다. 그거보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로부터 구원을 얻어야 될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한 대답은 없어요.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갖는 진의가 뭘까요? 왜 우리는 그 재난과 압박과 시련과 고난이 덤벼드는데도 물러서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복음을 선포해야 될까요? 이 땅에 내 주변에 지금 이 기회와 이 시간을 놓치면 두 번 다시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위기와 절박함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은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봤던 그 의학 드라마인데 지금도 강력하게 제 가슴에 꽂혀있는
대사 한마디가 있어요. 위급한 환자가 떠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그 닥터 김사부라는 분이 그를 일반 그냥 수술실도 아니고 일반 베드에 눕혀놓고 그냥 그 사복을 입힌 채 옷을 다 찢어가지고 환부를 열어서 수술을 메스를 들이댑니다. 기본적인 도구만 가지고. 그걸 바라본 전국의 수석을 찍고 이제 막 병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닥터 하나가 그냥 소리를 지르고 지적을 해요. 이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당신 의사 맞습니까? 그러자 그 닥터가 김사부라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고발할 테면 해. 난 그런 거 몰라. 내 영역 안에서 내가 아는 단어 하나는 살려야 돼. 살려. 이 단어 외에는 난 몰라.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야. 여러분, 그것만큼 우리가 적용하자면 교회의 본질을 잘 설명한 표현은 없어요. 교회가 뭐냐? 살리는 곳이에요. 나머지 모든 규칙, 모든 전통 다 그 다음 얘기예요. 지금도 지옥구덩이를 향해서 죽어가고 달려가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런 줄도 모른 채 저 낭떠러지를 향해서 그냥 걸어가는 수많은 무리들 뒤에 사람 떠밀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교회가 한가하게 팔짱 끼고 아이 코로나니까 그냥 좀 쉬었다 가자. 아니요. 교회가 그 긴박성을 잊어버렸어요. 글로 가면 안 돼! 소리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교회가 지금 어떤 전선에 서 있는가를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때도 우리가 했는데 우리 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저를 따라서 두 주먹 불끈 쥐고 살려야 돼! 살려야 돼. 예,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한 분이 지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예, 다 하셨겠죠? 손 밑에서 다 했어요, 지금. 교회는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은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을 보십시다. 29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런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려요? 한 아사리온. 그러면 참새 한 마리 값이 반 아사리온이에요. 근데 이 단위가 얼마나 작은 단위인가 하면 보통 노동자들이 하루 노동하는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아사리온은 1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이에요. 16분의 1이면 어느 정도 노동의 가치인가 하면 시급 단위에 해당하는 노동의 가치예요. 1시간당 얼마? 뭐 몇천 원 요 정도. 그리고 참새는 가난한 자들의 그 식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사리온이든지 참새든지 가장 적은 또는 작은 단위를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어디를 또 보시냐면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해 속에는 신체 중에 가장 적은 또는 작은 기관을 머리털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 강렬인 머리털. 그런데 이 설명 방식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설명 방식이에요. 이게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아포르티오 설명 방식. 아포르티오. 이걸 굳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뭘 더 설명 방식이에요. 뭘 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뭐 이런 설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장 작은 것을 통해서 큰 메시지를 드러내는 방식. 아포르티오. 뭘 더 해?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실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진짜 의도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될 텐데 다시 보십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여기에서 드러내는 진짜 메시지는 아버지라는 개념이에요. 아버지. 이 아버지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지 않느냐. 가장 작은 단위인 피조물인 미물인 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다. 그들의 목숨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값주고 산 아버지께서 이 박해와 재난과 재앙과 수많은 위협이 도사리는 길목에 너희들을 붙잡아주지 않겠느냐, 보호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착시현상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묵상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데 어디에도 그래서 원수를 때려잡을 것이고 너희들을 건져낼 것이고 이런 설명이 없어요. 그 사명과 그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지 그 위경과 위험으로부터 건져내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의 이유였어요. 바울은 예수님처럼 자기가 매맞고 고난당하고 굶고 박해 속에 이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그것이 위대한 사도의 진짜 자랑의 모습이었어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이 자랑입니까? 이번에 어디 아파트 샀더니 더블로 올랐어. 아이고, 이런 걸 자랑으로 삼고 살면 그거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투기해서 돈 번 걸 가지고 자랑 삼으면 그걸 은혜 받았다고 복 받았다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글쎄요. 그 사람의 성경관은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 성경을 잘 보십시다. 마지막으로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기 시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이건 단순히 컴패션, 고백이 아니에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종합적인 모든 삶 속에서 증명해내는 것들입니다. 내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게 실증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까지를 시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박해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더라도 내가 주님의 명령에 서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식구들 중에 자녀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녀들이. 엄마가 권사 타이틀은 갖고 있고 집사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돈 앞에 꼼짝 못한다는 걸 누가 제일 잘하냐면 하나님 다음으로 애들이 제일 잘 알아요. 왜? 엄마의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녹여져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젖으며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에, 우리 엄마는 말은 저래도 돈 앞엔 꼼짝 못해. 이 슬픈 거죠. 그건 시인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 부모들이 어릴 적부터 그 엄마의 그 가슴 밑바닥에 고백을 붙잡고 있는 그 고백이 실증적으로 시인이 되어 드러날 때 애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시인하는 삶이에요. 뭐 멀리 땅끝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 우선 내 가족들에게 내가 그런 인정함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매우 슬픈 거죠. 손해가 되더라도, 팔다리가 잘려나가더라도. 지금 이 시대는, 이 제자들이 보내야 될 세상은 예수님 생각에 무시무시한 박해와 재난과 재앙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의 자랑이 되어야 되고 너희의 영광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운데 나는 너희들을 홀로 겪지 않도록 둘 것이다. 반드시 지킬 것이고 그 길을 완수할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는 기독교였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래 알았다. 그렇게 힘드는구나 하고 치워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힘써 도와주세요.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한 주를 살아낼 우리 슬기로운 모든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과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